네, 이번에는 이제 조명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행했던 영상에서 기본 세팅 해둔 상태고요. 네, 여기서 기본적인 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퀄리티는 다시 미디움으로 넣을게요. 요거 체크 해제하고. 이 상태에서 조명을 써보려고 합니다. 조명의 종류가 이제 다양한데 우리 지금 이제 V-Ray 돔라이트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조명을 쓰기 전에 재질만 한번 간단하게 좀 바꿔볼게요. 이거 재질 없이 또 하면, 재질 없이 하면 또 렌더하는 느낌이 좀잘안 나서. 브이레이 기본 재질 중에, 여기 보면 이제 기본 재질이 많죠. 타일, 여기 타일들 중에 이걸 써볼까요? 컬러가 지금 나중에 뭐 재질은 다시 또 하겠지만. 이미지를 쓰고 있네요. 타일의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 클리어 그냥 지우고 제가 여기다가 조금 밝은 회색 정도 놔주고, 물탈은 사이유 줄눈을 말하는 거죠. 줄눈을 조금 어둡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카운트는 타일의 개수들을 말해요. 그러면은 이를 10 정도로 할까요? 10. 네, 10. 그 다음에 이 갭을 이제 0.3으로 줬어요. 얘가 0.2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얇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이런 타일이 됐고요. 범프까지만 한번 볼까요? 얘가 범프가 지금 다른 걸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카피 복사해서 여기다가 페이스트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도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입혀줄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V-Ray 기본 UV 세팅이 들어갔죠. 여기서 이대로 나오는 거 아니니까 놀라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요걸 볼게요. 여기 이제 이래 기본 재질에 여기 100cm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세팅에서 V-Ray에 여기 세팅에서 센티미터니까 이제 미리 단위로 하면 1000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물 재질로 리퀴드 얘가 보시면 물이 있어요. 이 중에 뭘로 할까요? 알콜.
알콜로 할까요? 알콜. 이상하려나? 네, 알콜로 해보겠습니다. 네,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마우스 우클릭, apply, material to, selection. 내가 선택한 데에 재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만 좀 다른 재질로. 뭘로 갈까요? 메탈, 메탈, 메탈. 메탈에 가서, 이런 거. 투신, 트랙트 셀렉션. 네, 이런 정도로 해서, 뭐, 렌더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해주고. 네, 뭐 대략 이런 렌더가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리플렉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HDR 그 환경맵을 썼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반사가 있는 재질을 쓰려면 이런 걸 쓰셔야 돼요. 반사가 지금 얘도 다 지금 타일이라서 반사가 어느 정도 있는데 모든 물체에서 약간의 반사를 주면 좀 양감이 깊어지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반사가 없는 재질이라 할지라도 뭐 때가 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물기가 묻을 수도 있고 약간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광택이 생기잖아요. 반사도 좀 생기고 그래서 그런 세트이기 때문에 HDR 맵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환경 맵이라고 해서 외부 환경을 사용을 하시면 처음에 이제 이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탁해질 수 있어요. 파란색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태양광, 선라이트 쓰면 약간 노래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튜디오 셋 느낌의 어떤 깔끔한 이미지를 원하시면 스튜디오 느낌 나는 채도가 없는 이런 HDR 이미지를 찾으셔가지고 많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많기 때문에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광택이 있고 반사가 있으면 HDR 이미지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현재 이런 식으로 렌더가 되고 있고요. 조명 파트는 앞서 기본 세팅보다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일단 플랫 라이트하고 스팟 라이트, IES 라이트가 있습니다. 네, 네, 옴니 라이트도 있고 스피어 라이트도 있는데 이 스피어 라이트하고 옴니 라이트는 예를 들어서 플랫 라이트하고 스피어 라이트는 같은 계열이에요. 얘가 판이라면 얘는 원형인 형태인 것 뿐이지 세팅은 거의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팟 라이트하고 옴니 라이트도 역시 세트로 보시면 돼요. 스팟 라이트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명처럼 조명의 이 전구 모양에 이렇게 갓을 씌우면 마치 조명이 이렇게 밑으로 꽃갈콘 모양처럼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런 스팟 라이트고, 그 다음에 이, 옴니 라이트는, 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구. 전구는 이제 사방으로 빛이 가잖아요. 물론 이제 위쪽 그 전구 부분의 윗부분, 전구의 그 소켓,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은 빛이 안 가지만, 어쨌든 그 전구의 동그란 모양 전체로 빛이 퍼지는 그런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세팅은 스팟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스팟하고 플랫 라이트 설명해 드릴 거고 IES는 이거는 이제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이거는 그냥 IES 조명 파일을 갖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IES 파일을 갖다 넣으시면 되는데 조금 이제 뭐 조명 이것도 그냥 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플랫 라이트 한번 해볼게요. 플랫 라이트는 판으로 된 조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명을 쓰시면 여기서 빛이 나옵니다. 여기다 나올까요? 여기다가 렌더를 해보면 여기서 빛이 나오는데 네, 지금 제대로 됐네요.
제가 뭘 설명드리고 싶으냐면, 판인데, 조명이 지금은 좀 약하죠? 그래서, 조명 값을, 예,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부분이에요. 조명을 만들었더니, 예, 어떻게 되나요? 바닥 면이랑 같은 레벨에 있는 조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면이랑, 이쪽 바닥면이랑 이 재질이 동시에 나오게 되는 거죠. 특히 범프나, 뭐, 디스플레이 인스먼트 같은 게 먹여져 있으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명을 설치하면 항상 이 면과 일치시키시면 안 돼요. 살짝 이렇게 띄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높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만 한 1mm라도 이렇게 띄워놓으셔야 렌더를 했을 때 1mm라도 렌더를 했을 때 예,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조명 값을 바꿔줄 건데, 플랫 라이트. 자, 기본적으로 조명은, 예, 톱니바퀴, 이건 뭐, 지오메트리라는 데고, 이거는 이제 조명, 여기에 있습니다. 머트리얼이 있고. 조명에 보면 여기,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돼 있죠. 세 가지죠? 근데 여기 지금, 위에 거는 지금, 예, 아이콘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이걸 키면 조명이 다시 나타나요. 지금 이제, 네. 태양광, 네, 다이렉트 조명이 켰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고 보니 다이렉트 조명도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이따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선을 끄고, 자, 이거 조명을 끄는 거예요. 이렇게 다 끄면, 네, 지금 돔라이트까지 끈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네, 돔라이트까지 껐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네, 지금 이제 그래도 빛이 나오죠. 이 이유는 얘 때문에 나오는 거죠. 여기 environment에 얘 때문에, 예, 얘 때문에 나오는 거고, 얘를 다시 켜면 얘 dimlight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거 키면 이제 V-Ray 렉탱글라이트가 나옵니다. 자, 렉탱글라이트에서 이 V-Ray 렉탱글라이트에서 옵션, 네, 세부 옵션 보시면. 인텐시티 당연히 빛의 강도고요. 300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빛이 이 벽으로 환하게 이렇게 퍼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반사도 있기 때문에 여기 반사도 되죠, 그죠? 네, 빛이 밝게. 이렇게 빛이 퍼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300으로 이렇게 높여주면 바로 너무 이제 높은 값을 확 입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민 맥스 수치 보시면 이제 많이 예, 엄청나게 빛이 강해질 수도 있다는 거고, 근데 300이라고 입력했는데 빛이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빛들의 값을 계속 높이지 않으려면 네, 이 수치를 조절하시면 돼요. 노출 값. 지금 자, 300을 30 원래대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돔라이트 세팅도 기본 값인 1 놓고 엔더해보면 이제 어둡게 나오겠죠. 그죠? 어둡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 아까 얘기했듯이 얘를 12 정도 해주시면 달라졌죠? 좀 밝기가 밝아졌는데, 10으로 할게요. 네. 네, 적절하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그냥 조명 그대로 쓰셔도 크게 무리 없는 값이 이렇게 세팅으로 나온다는 거죠. 무턱대고 조명 값을 막 올리시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제 경험상으로는 렌더 속도도 느려지는 것 같아요. 이 빛을 너무 강하게 하면. 그래서 적절하게 저 노출값을 보정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좀 바꿔봤습니다. 다시 14.24로 바꾸고, 네, 조명값을 굽나이트 30, 30이었나요? 예, 얘는 300.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비효율적이에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명 값을, 네, 조명을. 네, 얘를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조명에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렌더를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아무런 티도 안 나겠죠? 너무 멀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명 세팅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얘를 예를 들어서 멀리 놨다. 그러면 빛을 세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3만 더 할까요? 이렇게 해서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방향도 조금 지금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높게 이렇게 하고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은 빛이 나오죠. 조금 세게 나오네요. 3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반절 정도는 약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 정도면 뭐 읽기도 힘드네요. 몇인지 이렇게 놓고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그림자가 좀 선명한 네, 조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를 좀 이렇게 조절을 하실 때 저렇게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조명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약간 스튜디오에서 볼 수 있는 약간 이런 거 조명 거리에 따라서 그림자도 점점 흐려지겠죠. 여기 보면 여기는 선명한데 여기는 흐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조명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무턱대고 조명을 무조건 올리느냐, 올리는 게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게 엄청 많은 숫자잖아요. 다시 300으로 낮추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렌더를 해보면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너무 거리가 보니까. 그래서 주변에 이제 HDR 빛이 더 강하니까 그림자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옵션에 가셔서, no decay. 거리 값이에요, 거리 값. 이게 거리를 체크를 해주면 거리가 멀어진다고, 멀어져도, 빛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 no decay를 설정해 주시면 엄청 강하죠? no decay 값을 이러면은 300이 아니라 네, 좀 더 낮춰야 돼요. 한50 정도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빛의 이 인텐시티 값이라는 거는 이게 일정한 값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해주시면 렌더가 재밌어집니다. 그때부터. 자, 보시면 어때요? 아까 엄청 높은 숫자를 입력했을 때와 같은 정도의 빛이 나오고 거리랑 무관하게 빛이 많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자, 광원의 크기가 지금은 작죠? 예를 들어서 광원의 크기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면은 자, no decay를 설정했기 때문에 거리에 상관없이 빛이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광원이 커지니까 그림자는 어떻게 됐나요? 매우 흐려졌죠. 이 차이를 이제 설명을 뭐 하기보다는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면은 집중 조명을 얘기하고
형광등 같은 거 보면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림자가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형광등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스튜디오 촬영하러 가면 뭐 스튜디오 촬영을 뭐안 가시더라도 왜 스튜디오에 보면 조명들이 이렇게 네모난 큰 조명 있잖아요. 안에 전구가 있고 그 겉에 전등 갓, 그 전등을 씌운 커버가 이 면이 한쪽 면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그게 하얀 빛판처럼 되는 그런 넓은 조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리게 진다는 거죠. 그래서 광원의 크기와도 빛의 이그 그림자는 연관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기가 조명을 크기를 변화를 주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HDR 같은 경우는 반사 때문에 넣은 거고 이 광원을 내가 이제 별도로 조율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명판을 이렇게 크게 크게 설치하셔서 내가 빛을 어떤 방향에서 오게 할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수치 두 가지, 인텐시티 값은 빛의 강도라는 세기이고, 이 no decay라는 값은 빛이 거리와 상관없이 빛의 강도가 50으로 일정하다라는 거고요. 이 거리 노 디케이 값이 없어지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이 약해지기 때문에 빛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옵션에서 더볼 만한 게 임비저블은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광원이 안 보입니다. 이쪽으로 다시 보면 빛이 네, 안 보이죠. 광원이 안 보이지만 빛은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더블 사이드라는 거는 빛이 양면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없애고 더블 사이드를 체크를 해주시면 네 여기다가 갖고 네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옵션에서 더블 사이드 300 이렇게 놓고 보면은 빛이 양쪽으로 네 체크를 안 했네요. 네 더블 사이드를 체크해야죠. 인비저블을 체크했네요. 자 이러면은 양쪽으로 빛이 나와요. 네, 면의 양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더블 사이드 정도. 근데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인비저블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플렉션이에요.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 빛은 나오는데 여기 지금 반사됐었잖아요. 여기 반사가 없어져요. 이 기본적인 스페큘라는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반사는 없어져요. 다시 볼까요? 리플렉션. 그러면은 반사가 여기 되죠. 빛판 같은 것들을 반사할 필요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꺼주시면 돼요. 이거를 기본적인 스페큘러 이렇게 광택 이렇게 먹는 빛은 나옵니다. 밝게. 근데 반사 이런 거는 저걸 체크해 주시면 반사가 안 된다는 거죠. 리플렉션. 그래서 요 리플렉션 값은 필요에 따라 껐다 켰다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또 하나가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빛들이, 조명이 이렇게, 지금 있는데, 뭐, 추가할 때마다, 빛을 추가할 때마다, 네, 하나 더 생겼죠? 이렇게 하면 또 하나 더 생겼어요. 근데 얘네를 지우면, 네, 지웠는데, 지웠어요. 조명도 지우고,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것도 지웠고, 다 지웠는데 조명 여기 남아있죠. 이 컴포넌트에 가보시면 스타일이네요. 예, 컴포넌트에 가보면 자 보시면 조명이 예,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컴포넌트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클릭하시면 아까 그 조명이
나오진 않네요. 자, 이 조명이 왜 컴포넌트로 되어 있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컴포넌트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명을 지우시려면 여기서 얘네를 선택하시고 딜리트를 눌러주셔야 조명이 지워집니다. 자, 그럼 왜 컴포넌트로 해놨냐면, 이게 되게 좋은 기능이에요. 사실은 이걸 하나 만들면 조명을 얘를 보시면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팅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복사, 이렇게 복사, 자, 이렇게 복사를 하면 얘네 네 개는 각각의 조명이 아니라 하나의 조명이에요. 그래서 이 렉탱글 라이트의 값을 바꾸면 이 네 개가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거 장점이 뭐냐면, 이 렉탱글 라이트에서는 크게 영향이, 이게 크게 장점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여기 스팟라이트 같은 거는 천정에 많이 쓰잖아요. 네. 스팟라이트. 이런 거. 여기 스팟라이트 같은 거. 천정에 조명이 뭐 30개, 20개 되는데, 이렇게. 이 조명을 하나하나 세팅을 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거 하나 바꾸고, 이거 하나 바꾸고, 이거. 못 바꿉니다. 그래서 세팅을 하나 해놓고 또 다 복사해서 쓰기도 그렇고. 왜냐면은, 나중에 세팅을 좀 바꾸고 싶은데 그때 가서 또 다시 다 복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세팅 값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걸로 하려면 얘가 컴포넌트로 되어 있어야 하나의 수치만 바꿔서 나머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로 되어 있다는 거. 지우려면 여기서 마우스 클릭 딜리트. 뭐 굳이 뭐 안 지우셔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조명 렉탱글라이트 하나를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스팟을 써보겠습니다. 자, 스팟은 이제 클릭하면 만들어지는데 조금 이렇게 안 보여요. 바닥에 하시면 안 보이고 천정에 이렇게 해도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근데 예전에 이게 너무 커서 문제였어요. 예전에 너무 커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좀 작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스케일 늘리시면 돼요.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스케일 늘려주시면 좋고. 네, 그런데 이제 셋 좀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렌더를 해보면 조명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조명 쓰실 때 이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죠, 이게. 처음에 조명 썼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 별로죠. 자, 뭘 말하는 거냐면, 선명한 거. 예. 너무 선명해서, 진짜 무대 위에 있는 주인공한테 주는 그 어떤 전형적인 스포트라이트가 나와서 문제인 거죠. 근데 원래 강한 조명은 이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얘를 끄고, 자, 여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이 경계를 좀 부드럽게 해주면 좋겠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 그림자가 너무 선명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놓고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되게 선명하거든요. 네, 렌더를 다 해보기가 좀 어려워서. 자, 어쨌든 여기가 지금 계속 선명하게 보이죠? 여기도 너무 선명하고. 그 다음에 이 조명의 크기, 이게 이제
보시면 좀더 넓히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공간에 넓게 퍼지게 하고 싶다. 이런 경우잖아요. 요즘 되게 선명하죠? 날카로워서. 자, 그래서 부분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넘브라 앵글. 이 수치가 뭐냐면, 이 수치가 뭐냐면, 0.2 해놓으면, 자, 아까 경계. 여기 지금 되게 선명했던 경계가 어떻게 됐나요? 멀리 퍼지면서 흐려졌죠. 그죠? 선명한 조명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있는 이 그림자 상태인데, 그림자가, 가까운 곳에서는 네, 선명하지만 멀어지면서 좀 약간 흐려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너무 쫙 그렇게 그림자가 날카롭게 됐죠. 물론 뭐, 네. 필요할 땐 이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좀더 흐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멀어지면서 흐려지게. 네, 저런 거는 바로 섀도우 레디우스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5 정도 입력해볼게요. 너무 큰 수치긴 합니다. 큰 수치이긴 한데, 확실하게 확인을 하려고. 보시면 그림자가 좀 흐려졌죠? 자, 그림자가 흐려지면, 그림자가 흐려진다는 건 광원이 커졌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아까, 그 렉탱글 라이트 설명해드릴처럼 광원이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그림자가 예, 거의 흐리죠. 예, 안 보여요, 거의. 근데 확대해 보시면 여기서 살짝 하면서 싹 흐려진 거예요. 여기도 그림자가 이렇게 지고 있죠, 지금. 예, 그림자를 좀 흐리게 예, 하는 수치가 섀도우 레디우스 값입니다. 주로 여기는 2나 뭐이 정도 씁니다. 5는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한 거고, 이따가 2나 1 정도 쓰시면 네, 충분합니다. 2 정도. 멈추고 다시. 네. 그림자가 다시 조금 선명해졌죠. 여기가. 네, 그래서 적절하게 몇번 셋, 그,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0에서부터, 뭐 0.1에서부터, 뭐, 한2 정도 왔다 갔다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거는 제가 한0.5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콘앵글인데 이 콘앵글을 2로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1에서 2 사이로 쓰시면 돼요. 1에서 2 사이로 쓰시면 되는데 더 좁게 하려면 1보다 작게 하시면 되고. 예, 뭐냐면은 어떻게 됐나요? 엄청 빛이 커졌죠. 예, 빛이 미치는 도달하는 영역이 되게 넓어졌어요. 그죠? 네, 그림자가 0. 제가 5졌나요? 예. 여기 0.5에서 그림자도 이렇게 좀 선명해지고, 넓게 퍼지고 있고. 이게 이제 스팟라이트입니다. 스팟라이트에 이제 좀 수치들을 한번 볼게요. 다른 걸 볼게요, 좀. 첫 번째 이제 옵션에서, 네, 디퓨즈 스페큘러 값만 있죠. 리플렉션이 없습니다. 리플렉션이, 반사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얘는 만약에 내가 이거, 반사가 광원이 필요하다. 그럼 이미시브 재질을 해서 조명을 모델링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모델링을 해주셔야지 걔가 반사가 될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얘는 반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이제 중요한 게이 디케이예요. 디케이가 리니어로 돼 있으면 노 디케이랑 비슷합니다. 네, 아까 렉탱글 라이트에서 노 디케이 값이 뭐였죠? 거리에 따른 빛이 약해지고 강해지는 걸 말하는데, 이 디케이 값에, 디케이가 기본적으로 리니어로 돼 있으면은,
멀어져도 빛이 그렇게 많이 약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해지긴 하는데 많이 약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거리에 따라 상관없이 조명값이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얘를 멈추고 이렇게 해서 활용해 볼수 있겠죠. 네, 이렇게 진짜 이제 조명처럼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줄자로 여기다가 이렇게 네, 제가 뭘 해줬냐면은 조명의 그 광원의 위치랑 어디를 쏘고 있는지를 알려고 연장선을 그렸습니다. 줄자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이거 빛의 방향을 이렇게 각도를 바꾸기도 좀 좋아요.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은 대략 네, 여기서 빛이 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네, 어떻게 되나요? 네, 멀리서 이렇게 조명을 켜놓은 것 같이.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림자가 네, 0.5로 했을 때 거리에 비례해서 선명한 느낌이 나니까 다시 선명해졌죠. 이제 또 레디우스 값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림자를 흐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서 이 레디우스 값을 5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 선명하던 그림자가 이제 좀 흐려질 거예요. 조금. 네,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여긴 선명한데 확 흐려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조명을 컨트롤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조명에서의 특징, 이 아까 노디케이 값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노디케이 값을 예를 들어서 인벌스나 인벌스 스퀘어로 해버리면 거리에 따라서 빛이 약해지는 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저값을 설정을 해버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조명을 하나 놓고 여기다가 내려놓을게요. 자, 벽 쪽으로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이래야지 빛이 나가는 범위를 알 수가 있어서. 그리고 예, 이 조명 여기 있는 이 조명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돔라이트도 좀 약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야지 빛이 이제 좀 어떻게 나오는지 좀볼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건 이제 좀 전에 확인했었죠? 요거 빛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리니어 상태. 리니어 상태. 얘를 클릭하고, 얘는 지우고. 자, 여기서 리니어 상태죠. 이 노티케이 값을 인버스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빛이 안 나오죠? 네,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나오긴 나와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 보이죠, 근데? 그래서 이 노디케이 값, 그러니까 디케이 값을,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빛이 약해진다라고 설정하시면 여기 있는 이 숫자를 이렇게 되게 높여주셔야 돼요. 3만. 3만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볼게요. 네, 강해졌죠? 조금 세네요. 근데 이것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3만 가지고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적절하게 쓰셔야겠죠. 3만을 만으로 낮추고. 그럼 여기가 되게 강하죠. 여기가 빛이 강해요. 점점점점점점 빛이 약해지는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실내 조명에서 예, 이 리니어를 사용을 해버리면 리니어를 사용해버리면 디케이 값이 없으면 디케이 값이 없으면 실내 조명에서
이런 좀 풍부한 맛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좀 천천히 좀 강했다가 쫙 풀어지게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DK 값, 리니어 값을 써버리면 그냥 다 거리에 따라 상관없이 빛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원래대로 30으로 바꿀게요. 30하고 리니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의 각도가 좀 작아서 앵글 값을 2로 바꿀게요. 2는 좀 그러니까 1.5.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한번 예. 자, 조명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렌더를 해보면 렌더를 해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노디케이가 설정이 안 되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빛이 엄청 강해져요. 물론 이게 사실이긴 하지만 네,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어색할 때가 또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빛이 겹쳐졌을 때 너무 강해지는 거죠. 해당 이 위치에.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너무 이제 중첩되는 부분에 강해지는 거죠. 이럴 때는 라이팅에서 스팟라이트에서 5000 정도 할까요? 5000 아까 좀 셌으니까 그다음에 디케이를 인벌스 바꿔주고 네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집중돼서 여기만 밝은 거는 좀 해결이 되죠. 물론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네, 이렇게 밝은 거는 좀더 보완을 해야겠지만, 저런 부분은 일단은 그, 페넘브라 이 정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얘도 강한 것 같아서, 3000 정도로 낮추고, 이렇게 해주면은, 네, 이런 분위기가 네,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세 개가 있긴 하지만 여기 전체적으로 좀잘 밝게 이렇게 되고 멀어지면 또 멀어지는 대로 좀 분위기가 좀 흐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덜 어색하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아까대로 바꿔볼게요. 다시 리니어로 바꾸고 3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조금, 네, 여기, 이쪽을 중심으로 좀 더, 강한 느낌이 좀더 강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또, 빛이 너무 약한 느낌이 나요. 벽 쪽에서. 예, 그래서 또 무턱대고 빛을 또 벽으로 붙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 좀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 보시면 되게 하얗죠? 예, 매우 강해요, 여기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보정을 하시려면, 예, DK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 예, 지금 보면 엄청 강하죠. 그래서 요 수치 요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거 말고는 특별히 뭐 여기서 더 아셔야 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옵션도 마찬가지. 물론 이제 색깔 조절하는 건 이제 여기서 조절하시면 되고 인텐시티의 이 수치를 뭐 다른 값으로 루멘이나 뭐 이런 걸로 뭐 바꿀 수는 있는데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네, 여기 칼라 이런 거 조절하셔서 색깔, 조명 색깔, 네, 좀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거, 이렇게 보정을 조금 하셔서 렌더를 하시면 네, 노란 빛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따뜻한 빛.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스팟 조명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요. 근데 이거를, 네, 멀리서 사용하실 때는, 네, 이 값을 멀리서 사용하실 때는 DK 값을 좀 없애는 게 낫습니다. 왜 DK 값을 그때는 없애는 게 낫냐면,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그렇게 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DK 값 설정을, 노 DK, 그러니까 DK가 거리에 따라서 빛이 약해지는 값을 설정할 필요가 굳이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햇빛이 여기가 지구고 여기가 태양이면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여기가 태양, 여기가 지구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뭐 굳이 멀리 있는데 설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IS 조명은 그냥 간단하게 하면 IS 조명은 클릭하자마자 뭘 넣어달라고 해요. IS 파일을 넣어달라는 거죠. IS 파일은 이제 저희 제 카페에 가보면 자료실에 여기 있죠. 조명 파일 인터넷에서 뭐 다운로드 받은 건데 이거 뭐 IS는 저희 거 아니더라도 구글에서 IS 찾으시면 무료로 공개된 게 많습니다. 네, 여기 보면 많죠. 이거 찾으셔가지고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IS는 이제 근데 이제 IS를 사용할 정도가 되면 좋은 점은 IS의 이제 파일에 뭐 이걸 네, 써보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IS를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썼다 클릭하고 여기다가 아이고 네 썼습니다 조명을 네 IS도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놓고 써볼게요 렌더를 자 바로 안 나오죠 네 바로 안 나와요 IS 조명을 쓰시려면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것 중에, 자, 이제는 이제 돔라이트를 제가 1로 할게요. 빛이 이제 많이 없게, 어둡게. 자, 조명을 쓰는 분위기는 어떻죠? 조명을 쓰는 분위기, 여기 좀 나오죠? 조명을 쓰는 분위기는 어둡죠? 주변이 어두워야지 보이는 조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 IS 조명을 쓰고, 노출 값도, 이게 지금 인바이로, 예, 카메라 값, 여기서 이 노출 값도 사실 14.24라는 이 값은 바깥 배경이 되게 밝을 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10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스튜디오 같이 내부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도 덩달아 같이 밝아지겠죠. 왜냐면 카메라의 노출을 높여줬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조명을 쓰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걸 좀 아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 노출 값을.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더 낮출게요. 6으로 낮추고, 이번에는, 돔라이트도 0. 뭐한 3까지 낮출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돔라이트를 더 낮춰야겠네요. 근데 어쨌든, IS 조명은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돔라이트를 0.1 정도로 낮추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IS 조명이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밑에도 밝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조절을 하면서 제가 설명드린 게 IS 조명의 장점은 뭐 아시겠다시피 이런 조명의 어떤 그 일반적인 그 우리가 사용하는 조명 그 조명의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죠. 이 조명의 빛이 나오는 형태가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데서 꼭 사용을 합니다. 이걸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네, 사용에 있어서 주변 조명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됐죠? 네,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 IS 조명이 무턱대고 조명을 그러면 막 다른 걸 낮추기만 하면 되냐? 그러면 다른 조명하고도 또
상관관계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14.24 다시 놓고 돔나이트도 다시 원래대로 놓을게요. 네, 30 이러면은 제 조명이 안 나오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조명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얘를 다시 조명으로 보이게 하고 싶으면 예, 조명값을 높여주면 됩니다. 물론 IS 값에서 예, Intensity 얘는 지금 값이 보면 활성화가 안돼 있죠. 이유는 IS 조명을 쓴다는 건 그 조명의 값을 이용한다는 건데 그 조명의 값이라는 것은 조명을 생산한 회사에서 다 설정한 값이에요. 근데 그 값을 바꾼다는 건 조명이 세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IS 조명이 가진 그 의미가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조명 회사에서 IS 파일을 자기네 조명의 값을 그 설정해서 상품을 이제 테스트 해보라고 내놓은 건데 그 값을 바꾸면 네,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있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려면 이 값을 활성화시키고 이 값을 네, 아까처럼 매우 높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높여주시면 네, 보입니다. 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 값이랑 상관없이 그냥 나는 이 조명의 모양이 이뻐서 쓰는 거다. 그러면 모양이라는 건이 빛이 나오는 이 모양 이런 게 이뻐서 쓰는 거다라고 하신다면 이 값을 그냥 체크하셔서 수정을 하시면 네,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IS 조명까지 봤고요. 네, 좀 더, 조명에서 조명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미시브죠. 이미시브는 재질에서 설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고 얘를 메이크그룹 한 다음에 이미시브 조명은 이제 조명이 아니라 재질입니다. 재질. 그래서 여기서 네, 물론 여기서 네, 마우스 네, 추가해서 이미시브 추가해 주시고 얘를 마우스 클릭해서 선택하고 있으니까 플라이 셀렉션 해주시면 예, 조명이 들어가고요. 이런 데 해보시면 예, 빛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쟤를 예, 빛이 진짜 계속 더 강하게 나게 하고 싶으시면 예, 이미시브의 재질에 가셔서 인텐시티 재질이죠. 조명이 아니고 재질의 이미시브의 인텐시티 값을 높여주시면 조명처럼 이렇게 스스로 빛을 광을 이렇게 확 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빛도 더 확산을 시키고요. 네. 여기서 이제 뭐 인텐시티, 그다음에 이제 이미시브의 컬러, 그다음에 여기다가 클릭하셔서 비트맵으로 이미지를 넣으시면 뭐 모니터라던가 뭐 스크린 이런 것도 쓰실 수 있고 어쨌든 네, 이런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재질이 이미시브 재질이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명까지 좀 네, 알아봤습니다. 네, 제가 깜빡한 부분이 다이렉트 조명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그 영상 세팅하고 조명 관련된 영상에서 썬라이트를 안 쓰는 걸로 제가 선택을 하고 만든 영상이다 보니까 네, 제가 이걸 깜빡했는데 이걸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 이걸 켜시면 되는데 기본 세팅은 켜 있죠. 이 썬라이트에서 주의할 거는 이 썬라이트는 기본적으로 뭐이 섀도우 시스템을 따라서 움직이죠. 이 섀도우 시스템. 그래서 햇빛의 방향을 내가 바꾸고 시간을 바꾸면 햇빛의 그 방향이랑 햇빛의 강도 그 이제 뭐 오전이나 이러면은 빛이 약하면서 좀 약간 노르스름한 빛, 뭐 노을 지는 빛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밤 분위기의 빛이 나와요. 그래서 돔나이트를 설정을 이제 좀 낮출게요. 한5 정도. 왜냐면은 주변 빛이 너무 강하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렌더를 해보시면 빛이 이렇게 노란 빛이 나와요.
근데 시간을 오전 이렇게 해놓으면 또 네, 노란빛보다는 약간 푸른빛이 나와야 된대요. 왜 이렇게 나오지? 자, 기본적으로 네. 네, 지금 이게 이, 네, 제가, 체크를 스탑을 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태양빛인데, 이 태양빛은, 네, 이게, 약간 노르스름한 빛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제가 얘를 다 끌게요. 이 태양빛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빛이 노르스름한 빛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주변하고 보시면 빛이 강하죠.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햇빛의 기본적인 색깔 약간 노란빛 있잖아요. 그런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사용하시고 조금 뭐 보정하시려면은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이제 내가 없애고 싶은 색깔 노란색이면은 아뭐 여기서 조절하는 것보다는 이거보다는 여기서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 그래서 익스포저 수치를 익스포저가 아니고 화이트 밸런스 여기서 약간 노란빛으로 가시면 돼요. 노란빛으로 그러면은 이제 좀 깨끗해졌죠? 노란빛. 없애고 싶은 색깔 쪽으로 가시면 돼요. 약간 노란색, 노랗게 된 거는 없애려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스탑 해보고. 네. 저는 이게 시간대가, 이거 시간대에 맞춰서 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쓰는 게, 뭐랑 많이 쓰냐면, 그 인바이로먼트의 스카이랑 같이 쓰거든요. 처음에 우리 세팅을 바꿨잖아요. 그 세팅을 쓰기 때문에 그거랑 그냥 엮어서 생각했는데, 네, 어쨌든 얘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이렉트 라이트라고 해요. 다이렉트 데일라이트인데 다이렉트 라이트라고 하면 뭐냐면 이제 스팟 같은 경우는 주 광원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광원에서 이렇게 퍼지는 효과가 있는데 얘는 한 방향을 설정해주면 그 방향에서 태양빛처럼 빛이 오기 때문에 거리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빛이 이렇게 퍼지거나 이런 느낌이 안 생깁니다. 예. 무슨 뜻이냐면 원래 지금 햇빛이 이렇게 오면은 만약에 광원이 가까이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이 오브젝트들의 그림자가 이렇게 퍼질 텐데 예, 다이렉트 라이트는 아주 먼 곳에서 태양빛처럼 오기 때문에 예, 그림자의 방향이 다 평행합니다. 이렇게 예,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예, 특징이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이렉트 라이트에서 세팅에서 중요한 거는 다른 세팅은 뭐막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인텐시티가 예, 강도 빛의 강도고요. 인텐시티 이 사이즈가 좀 중요한데 사이즈를 10으로 놓으시면 구름 낀 날의 그림자 같은 네, 그림자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흐려지는 효과가 예, 만들어집니다. 우리 계속 그 섀도우 레디우스 값 말씀드렸잖아요. 섀도우 레디우스 값처럼 여기서는 선명한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흐려지는 값을 예,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양의 그림자가 이렇게 흐려진다 이런 경우를 경험하는 게 해가 뉘엿뉘엿 지는 노을 지을 때. 예, 왜 그러냐면 대기중을 통과하는 햇빛의 길이가 길어지면 그만큼 산란되는 그림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많이 보죠. 이렇게 지금 예, 몇 시인가요, 지금? 8시. 네, 이때도 뭐 근데 지금 빛좀 강하죠. 지금은 빛이 좀 강한데 마치 한낮처럼 빛이 강한데 빛을 예를 들어서 멀티플라이를 0.3 이렇게 해서 했다. 빛이 좀 약해지는데 예, 이런 이제 오전 일찍이라던가 오후 늦게 빛 또는 그 구름이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얇게 깔려 있을 때 빛이 온다 그러면 이런 게 나오고
대기 중에 뭐 먼지가 많을 때, 수증기가 많을 때 이런 좀 흐린 빛이 나오죠. 예, 이런 느낌을 낼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의 수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제 원래 1이고 얘도 1입니다. 근데 사이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그림자는 흐려져요. 사이즈가 커지면 빛이 강해지지 않느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예, 프로젝터 아시죠? 빔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빛의 강도,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빛의 크기는 예, 작죠. 예, 빛의 크기는 뭐 광원이 뭐 손톱만 하니까요. 근데 형광등은 빛으로 빛을 볼 수 있잖아요. 눈의 빛. 근데 광원의 크기는 크죠. 그거랑 생각하시면 돼요. 형광등이 되면 광원은 커지지만 그림자는 흐려집니다. 대신에 빛의 강도하고는 상관없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생각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좀 착각했었는데 네, 뭐 어쨌든 하면서 알게 됐는데 어쨌든 요 부분에 체크해서 여기서 스카이를 설정을 해버리면 네, 여기 스카이를 설정해버리면 이 스카이 값이 스카이 설정을 하시고 돔나이트를 없애줘야겠죠. 얘는 1로 다시 바꿔주고요. 돔나이트를 다시 네. 아, 선을 끄는 게 아니고 네, 돔은 꺼져 있네요. 네, 꺼놓으면 네, 우리가 원래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갔는데 네, 이렇게 푸른 빛이 나오죠. 이거 보정 꺼버리면 이제 아침에 예, 뉘엿뉘엿 칠 때 예, 누런 빛이 나오고 스탑 꺼주고 다시 네, 전으로 바꿔주면 빛이 약간 파란 빛이 돌기도 하죠. 근데 뭐 이게 약간 버전에 따라 달라진 건지 예전엔 되게 더 푸르게 나왔거든요. 이 값이 높아지면 지금은 좀 그런 게 덜하네요. 이렇게 놓으면 네 뭔가 세팅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네 데일라이트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고 예, 스카이 값을 조절하면서 예, 적절하게 예, 스카이 값과 연결을 해서 쓰시면 되고 네 네 썬라이트 그 다음에 얘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하고 연결이 좀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데일라이트 다이렉트 썬라이트까지 네, 좀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